2000년도에 저는 그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옥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갑상선 이 성대 쪽으로 오면서 다 임파선 쪽으로 번져 있었던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암으로 인해서 굉장한 우울증 중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면제 중독이 되고 뭐 이렇게 깨어 있는 시간이 싫어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잠들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냥 죽으면 끝나.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이런 어려움들이나 제가 암이 걸린 환경이나 모든 저의 힘든 상황들이 그냥 자살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어떤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악한 것들이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뭐 자살의 방법, 뭐그후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7층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약을 한 통을 복용을 하고, 수면제 한 통을 복용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정말 흠도 정도 없는 남자, 젊은 남자 두 분, 아름다운 남자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약을 먹은 상태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서 있어서, 제가 떨어지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 고가 다리여서 차들이 그냥 쌩쌩 달리던 그런 대로였기 때문에, 어디예요? 거기는 저 경상도 쪽에 있는 그냥 경상도. 다리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떨어졌다면 아마 2차, 3차 사고가 났을 건데, 그냥 그분들이 양쪽에서 저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약을 먹어서 몽롱한 상태였어도 너무 황홀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들을 따라서 제가 이동한 장소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큰 나무로 한번 걸쳐서 떨어지고, 그 밑에는 또 모래가 쌓여있는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해서, 제가 떨어졌을 때, 이 허리 뒤쪽으로는 다 그냥 바스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다 조각조각 다 이렇게 흩어졌던 상태였고, 네, 이쪽으로. 요추하고 요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지금이긴 한데, 그 으스러진 뼈들 때문에 떨어지고 얼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이 뒤로, 머리 뒤로 한이 정도는 찢어졌죠. 근데 그 떨어져서 제가 방치되어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피가 딱한 방울 나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그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에서 그 피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몸이 척추에 그냥 다 철심이고 얼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저에게 보내셔서 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저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확신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천국과 지옥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강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구강 이야기. 네. 국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국악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자살 시도하고 그다좀 회복,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그 가야금 경창이라는 것을 TV에서 우연치 않게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박예숙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고,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1년 딱 공부했을 때 전국 최우수를 5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 국악을 하면서 너무나 이거에 대한 기쁘고 행복하고, 이걸 뭘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때는 세상적으로 한 1년을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달려왔다면,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저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예수 도둠이라는 찬양단도 만들고 또 여러 분야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워십하시는 분들 또 토크하시는 분들 또 뭐 심지어는 설교 짧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동역자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구박에 대한 비전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악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이지만 외국인들은 정말 이 이색적인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로 너는 복음을 담아서 열방으로 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따라왔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네.